호호티비 근데 인기 진짜 많아요. 아 진짜요? 네. 저 이거 보겠죠? 네? 보겠죠? 어? 선생님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유 넌 눈이 크잖아. 해요? 네. 안녕하세요, 코코TV 리포터. 아 이런 거 못 찾겠어요. MVP 구혜림입니다. 이번 대회에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얼만큼 했는지 기억나나요? 저요? 토스 할 때마다 한 것 같은데. 네, 옆에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지금. 예림언니 제일 고맙고요. 아이. 언니가 리시브도 되게 잘해줘서 편하게 토스할 수 있었고 또 안 좋은 공도 다 처리해줘서 너무 편하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김다인에게 페페란? 저는 닮은 걸 잘 모르겠는데 그 개구리 말하는 거죠? 자꾸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닮았어요. 저 이동이 닮았다는 말이 듣거든요. 닮았다. 우승해서 어떤가요? 저요? 너무 좋아요. 생각지도 못했는데 해가지고 더 값지고 진짜 저희가 어렵게 와가지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끝에 기적처럼 우승이 오네요 저희에게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코보TV 리포터 이번 대회 아이징사 김다인입니다. 고림 선수 이적하자마자 MVP를 차지했습니다. 팀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? 일단 다른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다 팀원들 덕분입니다. 네. 제일 궁합이 잘 맞는 선수는 누구입니까? 한 명만 골라야 돼요? 세 명 골라봐요. 세 명? 여섯 명이잖아요. 다현이도 그렇고 민키도 그렇고 견언니도 그렇고 지윤이도 그렇고 시영언니도 그렇고 마야도 그렇고 그래요. 모두가 다 잘 맞아요. 네. 고혜림에게 행복 배구란? 어렵다. 행복 배구? 현대건설 배구? 모르겠어요. 저 너무 행복해요. 지금. 제 자유질문 아마 안 돼요. 아,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재밌는 걸로? 룸메요? 모르겠어요. 얘 울어요. 얘 울보예요. 궁금한 게 없어요. 또 울리지 마세요. 빨리 추천. 나의 점수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? 그거 물어봤지. 언니는 선배로서 몇 점입니까?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? 저요? 50점? 100점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우승했다!